안녕하세요. 행복 얼라이언스 세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배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복 얼라이언스는 복지 혜택이 닿지 않는 아이들도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 시민이 함께 만드는 행복 안전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이 자리에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행복 얼라이언스의 마스코트 행얼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행복 얼라이언스의 귀여운 마스코트 행얼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항상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고 싶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만나게 되어 너무 기뻐요. 여러분은 혹시 콜렉티브 임팩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콜렉티브 임팩트란 특정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가 모여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을 할 때 더욱 성공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행복 얼라이언스의 사례를 통해 어떠한 방식의 협력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해요. 그럼 혜지 씨, 잘 부탁해요. 네, 우리 행어리도 함께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행어리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백 2023 협력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행복 얼라이언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문제들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지역소멸, 고령화, 고용불안, 사회 양극화 등 많은 사회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사회 문제 중에서 행복 얼라이언스는 왜 아이들의 결식 문제에 집중을 했을까요?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준 원장님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행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충분하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지역 사정에 의해서 생기는 작은 틈새는 존재합니다. 그 틈새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다양한 자원을 가진 사람들 간의 협력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사회 안전망, 우리 사회의 그물입니다. 이 그물에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그물들이 의도적으로 중첩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통 이렇게 사회 안전망에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기본적으로 식사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식사 문제를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모여 보다 탄탄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정익중 원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의 결식 해결 문제는 아동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데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행복 얼라이언스가 아이들의 결식 문제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결식 문제는 현재 어떤 상황이고 행복 얼라이언스는 아이들의 결식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해 나가는 대한민국. 그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존재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아이들의 결식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아이들의 결식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복지 혜택을 닿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행복 안전망, 행복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행복 얼라이언스는 결식 우려아동들을 위해 기업, 정부,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입니다. 행복 얼라이언스는 각기 다른 분야의 주체들이 협력해 하나의 사회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콜렉티브 임팩트 전략을 통해 결식 우려아동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태훈입니다.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끼니 해결이 어렵고 최소한의 기본 권리조차 침해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문제를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자는 것이 행복 얼라이언스의 기본 취지입니다. 정부와 시민, 기업 등이 힘을 합치면 아이들의 권리와 행복을 지키는 안전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빛나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고 싶은 어른들이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SK 최태원 회장님의 말씀처럼 지속 가능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제라도 집중해서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복 얼라이언스는 협력이라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권리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행복 얼라이언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설명을 위해서 행복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올해로 3년째 행복 얼라이언스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에요. 오, 3년 네. 동안 행복 얼라이언스로 활동을 하셨다면 누구보다도 이 행복 얼라이언스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누구보다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 얼라이언스는 다양한 주체 간의 연결과 협력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식 우려아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업과 정부, 시민이 모여서 탄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해왔는데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보통의 사회 문제는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요. 한 사람, 한 기업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성과 자원을 가진 여러 조직과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에 가까워지게 되도록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또 함께하게 된다면 훨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완성된 사회 안정망은 결식 문제를 겪는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 상황도 함께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개선을 해주거나 아니면 학업의 멘토가 되어주는 등 아이들 의식주 전반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 힘써주고 계신다는 게 눈에 보이네요. 네, 맞아요. 이런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제가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 싶은 활동이 있는데요. 혜지 씨, 혹시 행복 듣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 저도 이번에 참여를 하게 돼서 행복 듣기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알고 있지만 또 행복 얼라이언스로 3년 동안 활동하셨던 우리 이현희님께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복 듣기 프로젝트는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하게 식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을 통해서 도시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예요. 다양한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서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바로 행복 듣기 프로젝트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행복 듣기 프로젝트는 사각지대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방정부가 찾아내면 행복 얼라이언스 멤버 기업이 역량을 모아서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도 함께 힘을 합쳐서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만들고 또 배송까지 합니다.
이어서 지방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아이들을 급식제도에 편입해서 지원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일반 시민들도 함께 공감하며 아이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 같아요. 그렇네요. 정부와 기업, 시민이 또 이렇게 다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요. 행복 두끼 프로젝트 현장의 이야기를 또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그 뭐지? 도대체 이게 뭐예요? 충청북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 등과 같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존의 급식 지원을 받고 있던 아이들 외에 600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가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나면 행복 얼라이언스는 사업비와 기부 물품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의 복지 증진이나 사업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으로 그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자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거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새롭게 지원받은 아이들을 기존 제도로 편입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써 행복날에 참여한 지 한 3, 4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선 요즘에도 아직 이 땅에 결식아동들이 있다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결식아동을 위해 기부를 하자는 대표님의 의지와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사용처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저에게 피드백을 잘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점점 기부금액도 커지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식아동이 없는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에이스나노캠은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울산항만공사는 행복얼라이언스 사업에 2020년 가입하여 4년째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 아이들에게 밑반찬을 지원하기도 하고 간식을 함께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울산 관내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과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맨소레담 아시아 퍼시픽 주식회사에서는 행복상자에 들어갈 저희 립밤 32,000개를 지원하면서 맨소레담 모든 직원이 함께 행복상자 포장 및 편지 작성을 하고 다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소외계층의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회의 행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결식아동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닥터노아는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대나무 칫솔과 천연 치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생필품 패키지에 대나무 칫솔과 천연 치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한테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기업의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풀게 됐을 때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큰 규모로 이런 사람들을 돕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 도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빨리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행복에서는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 그리고 기초수급 가정을 포함해 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맛있는 반찬을 우리 아이들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보람도 한층 더 커지더라고요.
도시락을 받은 학부모님들께서 카톡이나 문자로 고마움을 전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보람을 느껴요. 정읍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정읍 오용소방대와 함께 행복도끼를 통해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배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읍에 눈도 많이 오고 얼마 전 비도 많이 왔었는데 신기하게도 수요일에는 단 하루도 눈이 오거나 비가 온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도 저희가 2시부터 배송을 해서 3시 정도면 끝나는데 그때는 비가 안 오더니 4시부터 소나기가 오더라고요. 그때 대원들이랑 함께 한 얘기가 아이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니까 하늘도 돕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식 아동을 돕는다는 건 이 아이들이 지금 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저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도 함께합니다. 제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SNS만으로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기부할 수 있는 캠페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행복 듣기 챌린지예요. 행복 얼라이언스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일상 속 기부를 실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모든 아이들이 식사 걱정 없이 행복한 세상도 곧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혜지 씨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역사회, 지방정부, 기업, 시민 정말 많은 분들의 힘이 모아져야 이렇게 또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쓰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요. 또 여기에다가 하늘까지 도와주는 아 이런 센스가 또 있습니다. 영상 보자마자 많은 분들이 박수를 이렇게 쳐주셨잖아요. 네. 그만큼 정말 좋은 일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행복 두끼 프로젝트의 핵심은 결식 우려 아동 문제 해결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였고 이들이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연결하여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프로세스의 모습을 한눈에 또 확인할 수 있어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 두끼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식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진짜 엄마로서 엄마의 마음으로 너무 네. 정말 기뻐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행복 얼라이언스가 지금도 계속해서 결식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까지 5천 명의 사각지대 아동을 새로이 찾아내서 100만씩 이상의 도시락을 지원을 했고요. 이 아이들을 아동급식제도에 편입하기까지 했는데요. 지방정부부터 기업, 사회적 기업, 시민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을 위한 한마음이 그 마음들이 모여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빨리 하겠다. 네. 이런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네. 정말 이렇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이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해서 또 공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당장 하자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행복 얼라이언스의 소통과 공감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행복얼라이언스는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통해서 결식 우려아동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SNS. 네, 먼저 행복얼라이언스 SNS를 통해 아동 결식 문제와 관련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약 9만 명의 시민들이 행복얼라이언스 SNS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행복얼라이언스 파워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아직 팔로우하지 않으셨다면 해주세요. 저도 팔로우했거든요. 네, 이뿐만 아니라 행복 두끼 챌린지, 행복 상자 캠페인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도시락과 생필품을 지원할 수 있는 매칭 기부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간 무려 3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한다고 해요. 이야, 30만 명 정말 많은데요? 네, 혜지 씨도 네. 하셨잖아요. 네, 네 저도 맞아요. 했고요. 여러분도 오늘 한 번씩 다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도 특히 결식 우려 아동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도전 기부왕이라는 커뮤니티를 구성을 했는데요. 2022년 4월부터 지금까지 도전 기부왕을 통해서 약 900명의 참여자들이 무려 20만 개의 도시락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야, 꾸준한 참여를 넘어서 또 자발적인 참여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행복 크리에이터인데요. 행복 크리에이터는 아이들을 위한 행복 얼라이언스의 활동에 더 많은 구독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행복 얼라이언스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하는 행원의 시민 홍보 대사입니다. 정말 많은 팀원분들이 함께하고 있죠. 저희가 보는 영상들 다 이분들이 제작을 해주신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 무려 119개의 팀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행복 얼라이언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혹시 지금도 결식 우려 아동 문제 해결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참여 방법을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네, 바로 행복 두끼 챌린지입니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 오늘 당장 할 수 있어요. 저도 2021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년간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데요. 행복 두끼 챌린지는 개인 SNS에 하루에 식사는 하시잖아요. 꼭 하루에 한 번 하시잖아요. 식사를 하실 때 음식 사진을 찍어서 해시태그로 행복 두끼 챌린지, 행복 샵 행복 두끼 챌린지, 샵 행복 얼라이언스만 달아주시면 도시락 한 개가 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결식 우려 아동에게 전달되는 캠페인이에요. 저희의 사진 하나가 결식 우려 아동에게 도시락 하나로 전달이 됩니다. 와, 정말 쉽고 간단하고 그리고 도시락 한 개로 또 아이까지 도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뭐 간단한 방법으로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실제로 도시락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캠페인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한 방법으로 진짜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할 수 있어서 쉽고도 너무 의미 있는 캠페인이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네. 올해는요, 또 아이들에게 더욱 맛있고 건강한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도시락에 들어갈 메뉴를 SNS 댓글을 통해서 직접 골라주셨다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와 혜지 씨가 이번에 직접 도시락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떤 요리를 했을지 궁금하시죠? 함께 확인해보세요. 아니 그럼 이제 어떤 요리를 하면 되죠? 아 오늘 도시락에 들어갈 메뉴는 좀 특별해요. 왜요? 14,000여 명의 시민분들이 추천해준 메뉴거든요. 우와. 행복 얼라이언스 SNS를 통해서 아이들이 꼭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을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몇 주간 투표를 거쳐서 선정된 메뉴가 저희가 만들 도시락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메뉴가 최종으로 선정됐나요? 바로 전라 광주 지역의 떡갈비입니다. 아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 또 앞치마가 하나 더 있네요. 그러게요. 또 누가 오시려나 봐요. 오시려나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움이 필요한 결식 우려 아동에게 맛있는 행복 도시락을 만들고 있는 요리 연구가 이형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격하게 반기는 이유는 저희 둘 다 요리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직접 전달해 주시는 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시민분들의 참여로 행복도시락이 모이면 전국 행복도시락센터와 지역 사회적 기업이 도시락을 제조해서 아이들에게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그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건가요? 네, 저희가 한번 오늘 여기서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떡갈비 반죽이 다 준비되었고요. 이제 동그랗게 빚어주시면 되시는데 한 손에 잡히는 크기로 이렇게 동글동글 만들어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이렇게 도시락을 만들어서 전달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또 궁금해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장애 한부모 가정의 행복 도시락을 지원하면서 네.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아이들이 고맙다고 손편지를 써준 적이 있어요. 손편지 네. 진짜 감동이다. 아, 진짜 보람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아요, 또 잘 먹어야 쑥쑥 클 수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늘 영양과 위생에 신경 쓰면서 저희도 행복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또 도시락을 지원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작년 초에 네. 울진군에 네. 한번 산불이 크게 난 적이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강원도에. 네. 그래서 갑자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생겼는데 이미 생산 스케줄도 꽉 차 있고 배송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어떡해. 그래도 아이들이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말 할 거 없이 힘을 모아서 도시락을 만들어 전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우,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게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몫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더욱더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훈훈하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훈훈한 이 마음 덕에 밥을 데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후끈후끈해요. 아주 후끈후끈. 이번엔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로 만드는 도시락인 만큼 더욱 신경 써서 만들어 보려고요. 오! 완성됐나봐요! 와, 아이들이 육즙이 진짜 가득하다! 한번 먹어보도록. 진짜 육즙이 느껴져요. 너무 맛있다! 떡갈비 말고도 다른 반찬들을 어떻게 채워주나요? 네, 지금 센터에서 떡갈비에 어울리는 밑반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든 떡갈비와 함께 아이들에게 전달되려고 합니다. 아, 그럼 이 도시락이 아이들에게 바로 가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도시락에 담겨서 아이들의 집 앞까지 배송됩니다. 아이들에게 이 맛있는 도시락을 기부하고 싶다면 내 SNS에 음식 사진 올리고 해시태그 샵 행복얼라이언스 샵 행복 두끼 챌린지와 함께 행복얼라이언스 계정을 태그해주세요. 게시물 하나당 아이들에게 맛있는 도시락이 기부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모이면 해피 히어로들이 힘을 합쳐서 도시락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행복얼라이언스 인스타그램 팔로우하시고 행얼분들과 함께해주세요. 행복얼라이언스 팔로워가 벌써 8만이거든요. 우와.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0만, 100만이 될 때까지 저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쑥스럽네요. 혜지 씨 그렇죠? 네, 근데 어때요? 너무 간단한 방법이지 않나요? 결식우려 아동에게 한 끼 도시락 지원을 하는 게 사진 한 장이면 되니까 여러분도 오늘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얼라이언스 활동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참여를 해주신다면 결식우려 아동의 문제 해결도 좀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과 정부의 활동에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욱 큰 시너지가 나는 캠페인인 만큼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끼 행복 두끼 챌린지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현희 씨가 벌써 3년째 행복 얼라이언스 이렇게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를 해 볼게요. 네, 저는 행복 얼라이언스 홍보대사로 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관심과 공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소통하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행복 얼라이언스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주신 모델 이현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 얼라이언스 홍보대사 모델 이현희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이해관계자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끊임없이 공감과 소통을 이어온 덕분에 결식우려 아동 문제 해결도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지금보다 훨씬 촘촘한 사회 안정망 속에서 걱정 없이 자라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 얼라이언스의 사례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콜렉티브 임팩트 방법론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행복 얼라이언스가 얼마나 많은 사회 성과를 창출해 왔는지를 결과로 알아보고요. 그 임팩트 확장을 위한 전문가 패널 토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서 신영상 교수님께서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콜렉티브 임팩트, 이 행복 얼라이언스의 사회성과 창출 연구를 한번 진행해 보셨다고 하는데요. 직접 교수님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신현상 교수님을 먼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 성과 측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임팩트 측정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활동의 긍정적 임팩트를 최대화하고 부정적 임팩트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행복 얼라이언스도 이번에 임팩트 측정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결과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지금부터 행복 얼라이언스 사회성과 측정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팩트 리서치 랩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들의 임팩트를 재조명하고 개선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임팩트 측정, 평가, 관리를 위한 연구와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지난 7월부터 행복 얼라이언스의 문제 해결 구조를 분석하고 양적,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회 성과를 측정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복 얼라이언스의 사업 개선 및 임팩트 확장을 위한 인사이트 및 제언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결식 우려 아동은 한마디로 밥을 굶을 가능성이 높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불의 한국에 결식 우려 아동이 얼마나 존재할까요?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연평균 30만 명 정도의 아동이 정부 급식 지원을 받은 결식 우려 아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급식 지원을 받아 점심을 해결할 수 있다니 그건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 아이들의 저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이들의 생필품, 학용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각도의 보호 체계가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자원은 한정적이고 공무원들의 힘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결식 우려 아동이 얼마나 있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자체 입장에서 해당 지역 내에 결식 우려 아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애를 써서 결식 우려 아동을 찾아내도 식사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굳이 결식 우려 아동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인센티브도 크지가 않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주위에는 3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식 우려 아동들이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결식 우려 아동은 이 시대의 중요한 복지 사각지대, 아동 성장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지속 가능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결식 우려 아동의 제도권 편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도권에 편입하려면 결식 우려 아동이 누구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부터 알아내야 합니다. 행복 얼라이언스는 결식 우려 아동 발굴 및 초기 지원을 통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제도권 편입 연계를 통한 아동 결식 문제의 지속 가능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시민, 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행복 얼라이언스의 임팩트 패스웨이입니다. 기업, 지자체, 사회적 기업, 지역 기업, 대중, 아동과 가정 모두가 함께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고 문제 해결 참여 수준을 향상시킨다면 우리는 제로 결식, 제로 결핍의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 성장 사각지대가 없는 지역사회,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팀은 행복 얼라이언스의 식사 지원 사업인 행복 두끼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AI 기반 푸드 스캐닝 기술을 통해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망 스타트업 누비랩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천 지역 아동센터에서 30여 명의 아동이 배식, 퇴식 시 들고 있는 식판을 스캐닝해서 AI로 분석해 보면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남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행복 도시락을 통해 아동들이 얻은 영양학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측정 및 분석 결과 행복 도시락의 식단은 영양학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아동들의 영양 섭취 역시 균형 있게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의 배식 식판, 퇴식 식판을 확인하여 섭취율을 분석한 결과 7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섭취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저희 연구팀은 대전시에 거주하시는 지원 대상 아동의 부모님 세 분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업은 수혜 아동의 다양한 음식 섭취 그리고 배송 서비스의 두 가지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제철 과일을 챙겨주지 못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행복 두끼가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어서 다행이다 라는 부모님, 바닥에 도시락을 던져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문고리에 도시락을 직접 걸어두고 가시니까 우리 아이가 배려받고 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 싶었다는 부모님, 라면에 밥 말아 먹던 어린 자녀가 이제는 밥과 반찬을 먹을 수 있게 되어서 안심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한결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도시락의 영양학적, 심리적 효과성이 입증된 상태에서 저희 연구팀은 최근 3년간 행복 얼라이언스가 창출한 사회성과의 화폐적 가치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 얼라이언스는 최근 3년간 총 540억 원 수준의 사회성과를 창출했으며 연평균 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인데요. 즉 투입된 사업비 대비 사회성과의 창출 배수는 2.7이었습니다. 이는 행복 얼라이언스의 멤버들이 100만 원을 투입했을 때 사회에 270만 원 수준의 기여를 창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협력 사업이 잘 진행되려면 함께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멤버 사이 경우 80%의 응답자가 사회공헌 활동 시 복지사각지대 아동문제 해결 사업을 확대할 의사가 높아졌다고 대답했으며 72%는 실제로 사업 시도가 증가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응답자들이 행복 얼라이언스 참여가 본인들의 사회공헌 역량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둘째, 지자체의 경우 86%의 응답자가 아동사각지대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한 사업 시도가 증가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응답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지자체와 협력을 확대했고 지역업체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새로운 협력기관과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셋째, 지역업체의 경우 행복 얼라이언스와의 협력기간 동안 평균 2.1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지역주민 또는 고용취약계층이었습니다. 55%의 응답업체가 아동결식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응답자 중 다수가 행복 얼라이언스와의 협력을 통해 품질관리, 판로개척, 네트워킹, 지역인지도 상승 등 다양한 혜택을 얻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넷째, 행복 얼라이언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경우 90%가 아동 결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대답했으며 54%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실제로 참여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캠페인에 참여한 1,286명의 응답자 중에서 80% 정도는 행복 얼라이언스 참여 멤버 사및 지자체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가 높아졌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점입니다. 행복 얼라이언스를 참여할까 말까 고려 중인 기업 그리고 지자체 실무자분들 입장에서는 조직 내에서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설문 결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저희 연구팀이 행복 얼라이언스 협력 모델의 사회성과 창출 구조를 분석하면서 두 가지의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협력 성과, 즉 변화 창출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존의 협력이 강화되고 새로운 협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모두의 협력 성과가 더욱 커지는 체인 리액션 또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특히 시민 중심의 아동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보, 지식, 콘텐츠 생성 및 공유, 애드보커시 활동이 체인 리액션 촉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이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기업 및 지자체의 참여 및 자원 투입이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추 지원 조직의 역할 및 기여가 중요합니다.
행복 얼라이언스의 중추 지원 조직인 행복나래는 문제 해결 주체를 발굴하고 모집하고 여러 주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무국으로서 복지 사각지대 아동의 결식 및 결핍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 그리고 자원 공유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2011년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 크레이머와 카니아가 기고한 컬렉티브 임팩트 아티클은 지난 10년간 100만 번 이상 다운로드가 되었고요. 3천 번 가까이 학술 논문에 인용되었는데요. 이 아티클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중추 조직의 역할입니다. 저희 연구팀이 이번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추 조직이 얼마나 깊이 고민하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얼마나 또 겸손하게 헌신적으로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얼라이언스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겠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콜 재단에서는 이를 히든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에서 중추 조직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주신 점에 대해 연구팀의 일원으로서 현장에서 수고해오신 행복나래 실무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What's next? 그동안 행복 얼라이언스의 멤버사, 지자체, 참여 시민 여러분 다들 수고가 정말 많으셨고 이 점에 대해서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행복 얼라이언스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까? 이 역시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1년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는 크레이머와 카니아가 이끄는 연구팀이 컬렉티브 임팩트의 지난 10년을 돌이켜보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아티클이 실렸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Purpose Driven Community, 즉 목적이 이끄는 커뮤니티 구축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여기서 타깃,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중심 지식의 생산과 공유,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것처럼 무조건 일단 하고 보는 창업 정신과는 달리 사회 문제 해결은 훨씬 많은 고민과 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때 지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어진 전략을 바탕으로 조율과 통합을 실행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 체인지를 가져와야 한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 얼라이언스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목적 중심의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지속, 리텐션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금전적, 비금전적 인센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리텐션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지식의 축적을 위해서는 공동의 측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얻어진 성과 자료와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의논하는 것이 현장 지식 축적의 첫 걸음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 역시 이러한 지식 축적의 작은 발판이 되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 드디어 마지막 장표입니다. 제가 교수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일종의 직업병이기도 한데요. 행복 얼라이언스의 백본, 즉 중추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행복 나래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그동안 행복 나래는 1번과 2번을 잘 담당해 오셨는데요. 이제 3번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리텐션, 즉 기존 참가자들 그리고 신규 유입된 참가자들이 우리와 함께 문제 해결을 지속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 모두가 함께 논의하여 쓸만한, 즉 모두와 공유되는 측정 시스템, shared measurement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측정 및 평가 과정에서 얻어진 지식을 아카이빙하고 공유함으로써 사업 전략을 개선하고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행복 얼라이언스 협력 모델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더 많은 아이들의 결식 및 결핍 문제를 지속 가능하게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머지않은 시일 내에 행복 얼라이언스 협력 모델은 한국이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멋진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현장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행복 얼라이언스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까지의 행복 얼라이언스 활동이 실제 얼마나 큰 사회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까요.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가 되고 또 역시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숙제까지 내주셔서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콜렉티브 임팩트를 더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보다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패널분들을 모셔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지 한번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행복나래의 이문미 실장님,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권현주 실장님, BGF 리테일 최민건 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네 분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가 토론을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앞서서 우리 교수님의 토론 또 발표가 있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먼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과 측정 발표를 보신 행복얼라이언스의 소감이 좀 궁금한데요.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측정을 하면서 이제 행복얼라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의 가치를 내외부적으로 좀 인식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부적인 가치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어떤 성과 관리 지표를 개발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그 지표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성과를 관리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이 목표하는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또 점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막연히 좋은 일을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구성원들도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었고 또 이해관계자분들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외부적인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량적인 화폐 가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행복얼라이언스가 만들어낸 그 임팩트를 화폐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사실 이보다 더 큰 성과는 저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 이해관계자분들이 실제로 느끼시는 정성적인 가치를 알아보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받는 아이들의 부모님, 우리 지방정부 관계자님, 그리고 멤버 기업, 일반 시민 모두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자신데 그분들에게 어떤 가치를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어서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한 분들의 임팩트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여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스마일게이트와 BGF 리테일은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우선 스마일게이트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권현주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 같이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행복얼라이언스에 이렇게 많은 기업과 플레이어들이 함께하고 계신 점들이 정말 인상 깊었고요. 그동안 행복얼라이언스가 정말 진정성 있게 노력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각 협력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역량을 계속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신 점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삶이나 사회는 그러니까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뭐 결식이나 뭐 안전, 뭐 돌봄, 교육의 이슈들이 각각 개별화된 아젠다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 속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아이들의 니즈만큼 충분하고 통합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복얼라이언스가 임팩트의 깊이를 더 깊게, 그 정도를 더 높게 향상시켜 간다면 앞으로 아이들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BGF 리테일의 최민건 팀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매년 사업비 대비해서 2.7배 이상의 사회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가장 먼저 띄었는데요. 정량적 성과 측정이 많이 없었다면 다소 추상적인 결론을 얻어낼 수밖에 없었을 텐데 화폐화가 행복얼라이언스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중요한 동력원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행복얼라이언스 참여 멤버사의 인식 변화도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업 참여를 계기로 아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하겠다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무려 80%가 넘었잖아요. 만약에 단순한 그 도네이션 차원이었다면 이렇게 긍정적인 응답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참여 기업이 보유한 역량이 잘 발현되고 또 협력사 간에 협력할 수 있도록 멤버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설계가 잘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컬렉티브 임팩트가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행복 얼라이언스 외 다른 기업에서도 컬렉티브 임팩트의 관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BGF 리테일의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희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ICU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ICU는 아이케어4의 약자로서 길을 잃거나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전국 17,000여 CU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을 함께 찾아준다는 의미의 아동안전 캠페인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하는 편의점 브랜드 CU가 아이들에게는 친숙하고 인기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실종이나 아동 학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고요. 한 해 평균 112에 접수되는 아동 실종 신고 건수가 약 2만 건에 달한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지난 2017년에 경찰청과 함께 결제단말기 포스를 이용한 신고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용을 했고 아동권리보장원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함께 캠페인을 알리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길을 잃은 아동 105명의 아동이 ICU를 통해서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뭐 관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ICU가 BGF 리테일이라는 하나의 기업이 참여하는 민간협력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가맹 점주님부터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약 10명으로 구성된 17,000개가 넘는 소규모 기업이 지역사회 아동안전망 강화를 촘촘하게 함께 노력하는 전형적인 콜렉티브 임팩트의 사례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무려 105명의 아이가 돌아갔다니 너무 기쁜 일입니다. 다음은 스마일게이트 쪽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저 아이가 학원차에 내려서 이렇게 보호자와 바로 연락이 닿지 않아가지고 CU 편의점에서 연락을 받아봤던 워킹맘으로서 정말 좋은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미래 세대가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는 그 두 가지 체계가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아이들을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는 학대나 방임, 뭐 경계선 지능장애, 또 청소년 부모, 중도입국과 같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들인데요. 저희 스마일게이트는 스마일하우스 플랫폼을 2016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이나 상담복지센터 또 NGO,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이들의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협력하며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스마일하우스를 지원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결여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심사를 찾아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팔레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방과후 시간을 활용해서 IT 기술이나 뭐 게임 개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죠. 게임 코딩, 또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보고 자신의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창작해볼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 또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멘토, 또 소셜벤처,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결여된 의식주를 넘어서 꿈을 찾고 또 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창의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 결과에 따르면은 지속 가능한 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성과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는데요. 만약에 아동 문제 해결이라는 공통 분모 및 의지를 가진 행복 얼라이언스와 스마일게이트, BGF가 공동의 성과 체계를 공유한다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더 큰 성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행복 얼라이언스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그 아동 문제를 조금 더 보다 복합적이고 본질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모두 지켜주고 싶은 대상이 같잖아요.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협력할 부분도 많고 시너지도 많이 날 것 같습니다. 행복 얼라이언스는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국내 아동의 결식 제로를 위한 그런 체계를 지역별로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뭐 각자의 개별적인 목표 외에 스마일게이트와 BGF 리테일과 함께 공동의 또 목표를 만들어서 함께 실행해 나간다면 또 다른 하나의 혁신적인 사회 문제 해결 방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스마일게이트의 입장은 어떠실까요? 아이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그리고 공동의 성과 체계 구축에 너무나 공감하고 이런 시도와 노력은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얼라이언스가 전국의 결식 제로 체계의 성과 체계를 구축하여서 아이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저희 스마일게이트가 가지고 있는 팔레트 커뮤니티와 연결해서 IT나 콘텐츠 창작 기술과 같이 아이들이 꿈을 찾고 진로를 준비할 수 있다면 더 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BGF 리테일 쪽도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BGF 리테일도 아동 결식 문제 해결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요. 미력하나마 일부 지역에서 방학 등 뭐 여러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접근 편의성이 좋은 CU를 거점화한다든지 그렇게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고민을 해보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결식 아동 문제를 넘어서 아동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잡았을 때 세 곳이 함께 협력하여 달성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게요. 일단 BGF 리테일의 최민건 팀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행복얼라이언스 그리고 뭐 스마일게이트, BGF 리테일이 뭐 표면적으로 명문화된 협력은 없을지언정 이미 뭐 식사 지원이라든지 뭐 멘토링, 뭐 아동 안전망 확충 등의 방법으로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이미 협력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각자가 그 추진하고 있는 좋은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수혜 아동에게 온전히 그 효과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를 협력한다든지 뭐 사각지대 발굴을 협력한다든지 아니면 지원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메워준다면 아동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희가 작년 말에 그 ICU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보육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어떤 보육 지원 혜택 확대라든지 이런 그 예측 가능한 답변 못지않게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많은 시민들께서 좀 꼽아주셨거든요. 이 결과만 보더라도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아동 문제를 넘어서 더 큰 사회 문제 해결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스마일 게이트의 권현주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최 팀장님께서 안전한 성장 환경에 대한 이야기 주셨는데요. 그 저희 스마일 게이트, 저희는 게임 회사입니다. 그 저희 스마일 게이트 같은 게임 회사는 아이들이 새로운 경험과 기술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얼라이언스나 또 CU 같은 곳에서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주거 환경의 변화를 주는 등 의식주에 관련된 문제를 집중한다면 물론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스마일 게이트는 아이들의 관심사와 꿈을 찾는 창의 환경을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대학생 멘토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경험해보고 또 팔레트 커뮤니티를 통해서 존중받는 경험과 재미를 선사해주고 싶습니다. 팔레트 커뮤니티에서 매년 페스타를 개최를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성취의 과정이지만 이렇게 작은 성취를 공유하고 격려받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네, 팔레트 커뮤니티 아이들에게도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은 행복얼라이언스 임은미 실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결식 우려 아동이라고 저는 부르지만 이 말은 또 다른 말이 뭐 미등록 이주 아동, 학대 방임 아동, 뭐 장애 아동, 취약계층 아동, 위기 아동 이런 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두 이렇게 아이들의 사회 안전망을 함께 만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정말 협력을 실행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꼭 같이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이 세 기관이 이렇게 상호 협력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아이들을 위한 더욱 튼튼하고 안전한 사회 안전망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기대가 듭니다. 네, 그만큼 또 의미가 있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특히 행복얼라이언스의 경우에는 이번 임팩트 측정을 통해서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확인하실 수 있어서 더 의미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겪어보셨는데 직접 또 확인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개운한 느낌도 있고
또 교수님께서 큰 숙제를 주셔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점도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고자 좀 자원을 모으고 또 전달하는 그런 체계, 문제 해결 체계를 좀 구축하고 좀 그걸 확산하는 데 집중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측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행복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저희 사회 성과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효과성을 좀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는지 이거를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함께 하시는 분들의 리텐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킬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행복 얼라이언스라고 있지만 스마일 게이트와 BGF가 또 다른 얼라이언스를 만들고 계시니까 그 얼라이언스끼리의 결합이 더 큰 얼라이언스가 되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얼라이언스와 얼라이언스 결합들이 또 이루어진다면은 더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패널에서 무엇보다도 새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행복얼라이언스가 이렇게 아이들의 의식주, 여러 제로 결핍, 제로 결식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 오셨고요. 또 우리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1만 7천 개의 편의점이라고 하셨죠. 거기서 오는 압도적인 접근성, 그걸 바탕으로 또 안전 문제도 좀 많이 기여를 하고 계시고, 또 스마일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IT 컨텐츠 산업으로서 또 그런 젊은 이들과의 어떤 그런 교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가 공유된다면은 정말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가 큽니다. 스마일 게이트, 행복 얼라이언스, BGF는 모두 각각의 컬렉티브 임팩트를 만들고 있고 그 확산의 중추 지원 조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별 주체 간의 협력이 아니라 서로 자신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전체 프레임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느슨한 협력을 이어나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 문제 해결의 주요 주체인 여러 기관들의 협력으로 앞으로 더 큰 임팩트가 확장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발표 그리고 또 토의를 듣고 나니까 서로의 위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가려는 노력만이 모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기업과 그리고 또 시민분들이 함께하면서 이 콜렉티브 임팩트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면 앞으로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얻게 되리라라는 확신도 생기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양대학교 신현상 교수님, 행복얼라이언스 임은미 실장님, 스마일게이트 권현주 실장님, BGF 리테일 최민건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분의 패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함께했던 행어리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행어리는 정말 행복해요. 협력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행복 얼라이언스. 우리가 모두 함께한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도 함께 행복한 세상을 더 빨리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꼭 함께해 주기로 약속해 주세요. 그럼 오늘 세션의 마지막 순서로 참석하신 모든 분과 함께 세리머니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펜을 사용해 입장할 때 받으신 퍼즐에 서명을 해주세요. 행어리처럼 예쁘게 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네, 앞에 있는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름을 예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현희님도 함께 해주시죠? 네, 현희님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름을 열심히 써주고 계시네요. 네, 다들 이름을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서명을 작성하셨다면 저처럼 이렇게 퍼즐이 잘 보이도록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뒤를 바라봐 주시면 카메라로 예쁘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뒤에 계신 분들은 앞쪽으로 또 나와주시면 사진에 잘 담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이들을 위해서 한마음이 된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으로 남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네, 좋습니다. 환하게 웃어주세요. 여러분, 한 번 더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행복 얼라이언스. 감사합니다. 잘 찍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또 촬영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쪽에서 좀 가까이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뒤쪽에 위치하고 계신 분들은 또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촬영 갑니다. 하나, 둘, 셋. 흔들어 주세요.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흔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담아서 사진과 영상 촬영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들어맞아서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처럼 사회 구석구석 빈틈없이 행복으로 가득 찰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그려보면서 행복 얼라이언스는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 얼라이언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깐 주목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위해 행어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오늘의 이름이 나온 분들은 입장 시 굿즈를 받았던 테이블에서 깜짝 이벤트 선물을 받아가세요. 그럼 이제 진짜 안녕. 네, 오늘 소중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베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